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영리학과의 이승환이라고요. 제가 뭐 아마 이런 멀티 에스닉 스터디 이런 것들 좀 해서 오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규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연자로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뭐 500명 넘게 오셨다고 등록하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ICT-17 가이던스, 멀티 리저널 클리니컬 트라이얼 가이던스가 이제 새로 작년에 나와서 그거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제 뭐 다국가 임상시험, 다지역 임상시험이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미들 많이들 하고 계시죠. 특히 삼상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다국가 시험이나 다지역 임상시험을 통해서 스터디 한두 개로 이제 허가를 여러 나라에서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되고 있는데 이번 가이던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틀보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멀티 리저널 스터디를 잘 해보고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가이던스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그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ICH는 뭐 60개 넘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 멀티 디시플린 네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고 퀄리티는 이제 GMP 중심의 가이던스들, 그다음에 세이프티는 GLP 중심의 가이던스들, 그다음에 에피커시는 이제 GCP 중심의 가이던스들이 이제 있고 이제 M에는 뭐 일렉트로닉 시그니처라든지 일렉트로닉 다큐먼트 뭐 요런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가이던스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커시 가이던스에는 사실 E1, Clinical Safety of Drug Used in Long-Term Treatment, 그다음에 E3, CSL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CSL에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CSR이 이 틀에 맞춰서 쓰여지고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 E5는 Ethnic Factor들, 그다음 E11은 Pediatrics 이런 그다음 뭐 Geriatrics, Pediatrics 이런 특수인구 집단에 대한 임상시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QT Prolongation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 E14, 그다음에 Pharmacogenomic Study를 어떻게 할 것인지, E16 이런 다양한 가이던스들이 있는데 지금 17번 가이던스 네, 그다음 E17이 이제 E17이 이제 멀티 리저널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이제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이 ICH 가이던스는 이제 요런 스텝들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이제 컨센서스 빌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 규제기관 대부분 이제 규제기관이죠. 여기 이제 메인 컨트리는 뭐 ICH는 아침에도 강의 들으셨겠지만 본래 이름은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하모니제이션이었고 이름이 이제 몇년 전에 인터내셔널 카운슬 포 하모니제이션을 바뀌었고 시작은 미국 FDA하고 유럽 EMA 그다음에 일본 PMDA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하고 캐나다 애들이 들어왔고 그다음 요 근래에 이제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중국, 타이완 이렇게가 이제 ICH 레귤레이터리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사실 이제 ICH 만든 것 자체가 임상시험을 좀 하모나이제이션하고 임상시험 자체를 하모나이즈한 게 아니라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정보를 자료를 좀 하모나이즈해서 레귤레이터리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규제 조화를 이루고 좀더 빠르게 하자라는 데 이제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슈 레이징을 먼저 각 규제기관들 또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익 집단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제 컨센서스 빌딩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ICH 파티들이 모여서 테크니컬 다큐먼트 이제 컨셉 시트 우리 흔히 보면 스터디 컨셉 시트 같은 시트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드래프트 가이던스를 만들고요. 그 드래프트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이제 치열한 디스커션을 하고 이 ICT-17도 아마 우리 식약처에서도 많이 가셨지만 요건 아마 일본 PMDA가 좀 주도적으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렇게 여러 뭐 고배에서도 미팅을 하고 이런 미팅을 해서 이제 드래프트 가이던스에 대한 컨센서스를 다시 만든 다음에 이 가이던스를 이제 파이널라이즈해서 이게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익스퍼트 워킹그룹이라 해서 ICH 안에 있는 각 규제기관 들에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이 파이널라이즈 가이던스를 임플리멘테이션하는 스텝 5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텝 5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멘드, 리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가이던스에 가끔 R1, R2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오리지널 가이던스 한번 리비전이 된 것들을 이제 넘버를 이제 R1, R2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ICH, E17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요건 일본 교수님이 CPT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약이 허가되는 기간, 즉, 올해 첫 허가, 약이 첫 허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 국가에서, 여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허가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로컬 트라이얼, 즉, 다시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랑, 여기 보면 이제 글로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즉 다국가 임상시험을 했을 때그 레그 타입
미국 허가로부터 미국이나 유럽 허가로부터 일본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짧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외국에서 허가를 받고 다시 브릿징 스터디해서 그 다시 각각의 국가에서 소규모 임상, 소규모 3상 임상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런 3,500일, 즉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 반면에 글로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길어야 1, 2년 정도 이제 레그 타임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국가 임상시험, 다지역 임상시험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라는 컨셉, 높아진다는 게 이제 컨센서스 이루게 됐고, 이런 생각 하에 만들어진 게 ICH-E17, Multi-Regional Clinical Trial Guida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CH-E17 Guidance는 Multi-Regional Clinical Trial을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컨셉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건 현재 스텝 5, implementation 단계입니다. 즉, 가이던스 자체는 파이널라이즈가 돼서 현재 실제 임상에 이제 적용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 가이던스는 이제 2014년도에 이슈 레이징이 돼서 16년도에 드래프트 가이던스가 나왔고, 작년 11월에 이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이던스 원문은 ICH 홈페이지 가시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가이던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가이던스 스콥,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RCT의 스트레티지, 그 다음에 실제로 디자인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들은 지금 오늘 1시간 10분 동안 이제 쭉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의 허가를 한꺼번에 받기 위한 다지역 임상시험을 잘할수 있게 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이 MRCT 얻은 자료는 그냥 MRCT를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싱글 프로토콜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여러 규제기관에 한꺼번에 제출해서 거의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데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인디케이션 추가라든지 용량용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레이블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이런 MRCT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이블 체인지 같은 경우는 사실 타임 딜레이가 오히려 신약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보의 제한도 있지만 각 규제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레이블 체인지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졸피뎀 같은 경우죠. 졸피뎀 요새 뭐 중독성 있니 없니 뭐 이런 이슈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했는데 뭐 맨날 나오잖아요. 최진실이 졸피뎀을 먹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자살을 각오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졸피뎀은 레이블상으로는 중독이 전혀 없는 걸로 그죠? 어딕션이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졸피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레이블은 여성 용량이 남성 용량이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레이블과 일본 레이블은 용량이 동일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다지역 임상시험을 통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만들어졌다면 미국이고 일본이건 우리나라건 레이블 체인지가 동일하게 됐을 건데 미국에서 행해진 조그마한 스터디를 바탕으로 미국에만 허가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물론 FDA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스터디를 하라고 해서 한 거긴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레이블 체인지가 다르게 된 거죠. 즉 결국은 미국에 있는 여자 환자와 한국에 있는 여자 환자, 일본에 있는 여자 환자는 똑같은 진료안을 가지고 똑같은 약을 복용하는데 다른 용량을 처방받게 되고 다른 치료 효과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모든 허가뿐만 아니라 레이블 체인지 이런 것들도 다지역 임상시험을 통해서 정보가 한꺼번에 모든 규제기관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ICH-E17의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티리저널 스터디는 무엇이냐? 이 멀티리저널 스터디는 한개 이상의 리전에서 행해지는 스터디를 멀티리저널 스터디랍니다. 그럼 한개 이상의 지역에서 여러 개의 프로토콜로 행해지는 스터디는 MRCT냐? 그건 아닙니다. MRCT는 다 여러 개의 지역에서 싱글 프로토콜, 한 프로토콜로 행해지는 스터디를 갖다가 우리가 MRCT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전의 개념 뭐냐? 리전은 지역을 어디까지 볼 건가? 우리 흔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지역이라고 보면 뭐 전라도, 경상도, 수도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보면 나라별로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ICH 가이던스에서 정하고 있는 리전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레귤레이터리 리전입니다. 즉 허가가 미치는 범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EU 전체를 한 레귤레이터리 리전으로 볼수 있죠. 일단 물론 각
각국의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긴 하지만 사이언티픽 리뷰나 이런 것들은 다 EMA의 상권에 하기 때문에 그 전체는 한 리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나라와 일본은 엄밀히 말해서 비슷하지만 뭐 엄밀히 말해서라기보다 하여튼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두 나라는 국가도 다르고 이 규제기관도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른 리전입니다. 사실 이제 혼동들 하는 게 멀티 리저널 스터디 하면 이 동북아시아는 한 리전으로 묶어서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전은 규제 리전을 말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 후반부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얼마나 다른가?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고혈압 환자하고 일본 고혈압 환자는 약 먹는 용량을 다르게 해야 된다. 같게 해야 된다. 후자가 더 많겠죠? 여러분 일본 사람 50명, 한국 사람 50명 섞여 있으면 구분할 수 있으세요? 한 명 한 명 있으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일본 사람처럼 생긴 사람 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를 샤기 컷을 하거나 그렇죠?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다나 이러면 좀 더 일본 사람이 가깝고 그렇죠? 항상 하얀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학회장에 오시는 분은 일본 사람이고 학회장에 등산복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왜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99%죠. 근데 50명, 50명 섞어놓으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두 민족이 리전, 레귤레이트 리전이 다르다 해서 반드시 스터디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 사실 그거는 이 MRCT 컨셉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드럽 디벨롭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컨셉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 두 레귤레이트 리전의 인구학적 요소들이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팩터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증명해서 풀링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건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리전이라는 것은 regulatory reason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MRCT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서 신약에 대한 인구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임상시험만 효율적으로 한다. 또 그건 아니고요. 임상시험을 효율적으로 한 다음에 허가도 효율적으로 돼야 되겠죠. 다 같은 자료를 냈는데 미국에서 인정했는데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 환자들은 그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그 약을 늦게 복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 거고요. 그런 걸 줄이려면 결국은 이제 규제기관의 조합,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리뷰할 수 있게끔 하고 같은 방식으로 리뷰할 수 있게끔 자료도 유사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일본 같은 리저널 스터디인데 미국에서 얻어진 자료하고 일본에서 얻어진 자료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다. 미국에서 얻은 자료는 되게 퀄리티 좋은데 일본에서 얻은 자료 퀄리티가 되게 나쁘다. 근데 그 자료를 섞어가지고 내면서 우리 둘 다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건 사실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에서 그런 임상 연구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intrinsic, extrinsic factor가 미리 최대한 빨리 평가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다기관 임상시험은 지금 3상쯤에서 하고 있죠. 2상이나 2B나 3에서 하고 2A만 해도 사실 다국가 임상시험 하는 경우가 없죠. 사실 2A는 멀티센터 스터디도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위기관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민족 간의 차이가 있거나 리전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요소를 초기 단계에서 평가하지 않고 후기에 가서 그냥 이렇게 풀링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인구 집단은 약에 대한 반응이 좋은데 어떤 인구 집단은 반응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홀 파퓰레이션 하면 반응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3상 임상시험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자, 그러면 그걸 살려보기 위해서 막 서브그룹 어나리시스 같은 걸 막 잔뜩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인구 집단은 되고, 이 인구 집단은 뭐, p밸류가 0.05 미만인데, 이 인구 집단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인구 집단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인정해주세요. 라고 규제기관에 가서 열심히 이야기하시면, 규제기관에서 뭐라고 하나요?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자, 프로토콜에 명기되지 않은 서브그룹 어나리시스는, 당연히 피보탈 스터디에서 허락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피보탈 스터디니까. 탐색적 연구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일상 임상시험, 이상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규제관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냥 뭐 아 그래요 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만 피보탈 스터디는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통계 분석에 관해서는 뭐 당연히 인정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사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다르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상자를 모집할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썼겠죠. 반응이 없을 것 같은 그룹은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이렇게 빼거나 또는 그 지역은 아예 허가를 포기하고 스터디에 넣지 않았던지 또는 전체 토탈 어널리시스는 똑같이 하되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서 어떤 그룹은 빼겠다 또는 어떤 그룹의 데이터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미리 서 있었으면 되겠죠. 근데 그런 계획은 뭐가 있어야 이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팩터 즉 리전 간에 왜 다른지에 관한 정보가 미리 있지 않고서는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냥 아, 뭐 한국인하고 서양인은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분명히 한국에서는 부작용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프로토콜은 사실 규제기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D 과정에서부터? 그냥 아무 근거가 없죠. 그냥 서양 사람이 좀 크고 한국 사람이 적으니까 좀 다를 거야.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일반적인 컨셉일 수 있지만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에 스페시픽하게 또는 그 계열의 약물에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다를 건지에 대한 정보가 미리 있어야 사실 후기 임상시험 멀티리지널 스터디를 설계할 때 잘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최대한 빨리 얻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삼상을 하면서도 이 차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컴포넌트리 스터디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리지널 스터디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 효과는 인구 집단 전체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즉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이 세 나라가 만약에 멀티리지널 스터디에 들어왔다. 그러면 미국인에만 효과가 있고 한국인에는 효과가 없다. 이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모두 다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용량의 급이 어떻더라. 이런 정보를 얻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그룹 파퓰레이션 서브파퓰레이션 풀링을 이제 할 수가 있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 알로케이션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하나씩 다시 나와서 여기 넘어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뒤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 베이직 프린시플이라 앞에 요약문에 가까운 거여 가지고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이제 참여하는 기관들이 ICH E6, 즉 GCP를 준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기관과,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규제기관과 스폰서 또는 연구자 사이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조화를 한다 하더라도 각 기관, 각 나라마다 규제 방식이 다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주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계량신약 카테고리에 있는 약들 미국에서는 FDA에서는 전부 어떤 범주인가요? 물론 자료 면제를 몇 개 시켜주긴 하지만 다 일단 신약 범주에 해당하죠.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시각체 이제 그 자료 제출 범위를 계량신약 신약 계량신약 범주로 좀 나눠놨죠. 물론 이 두 개는 아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렇듯이 각 기관마다 다 이 규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아무리 조화를 한다 해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토콜이 또는 우리 프로토콜에서 얻어진 정보가 그 각 규제기관에 억셉터블 할지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 전략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이게 이제 ICH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 위에가 이제 로컬 트라이얼 컨셉이고 아래가 이제 MRCT 컨셉인데요. 좀 더 그림은 제가 다시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왔습니다. SNCT-A, 보통 SNCT-A가 코케시안이 많이 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일본 제약사들이 하는 경우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상 임상 연구, 보통 이제 PK 스터디, 다음에 이제 Exploratory Clinical Trial, 이상 임상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onfirmatory Study, 이제 3상 임상 시험을 하고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3상이 끝날 때쯤 되면 대부분 이제 한 요 시점쯤 되죠. 우리 약이 될 만하다 싶으면 각 로컬에 다시 들어가서 스터디를 하는 거죠. 글로벌 스터디를 한 경우에는 그 3상 자료만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스터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숫자가 너무 적거나 또는 디지즈 프리발런스 같은 게 달라서 외국 임상에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가교 시험을 하라고 그러죠. 가교 시험은 일상 가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이상 가교가 될 수도 있고 삼상 가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자료 제출 그러니까 가교 자료 면제를 통해서 그냥 뭐 파퓰레이션 어널리시스 같은 걸 통해서 자료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어프로치가 있겠죠.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결국은 이 인종 감수성에 대한 정보를 저쪽에서 허가 받을 때쯤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브릿징을 만약 하게 되면 일상 브릿징을 한다 하더라도 한 1년 삼상 브릿징을 하게 되면 못해도 2, 3년 정도의 타임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허가 과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컨셉으로 갔을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이 허가, 딜레이, 레그 타임은 못해도 3년에서 5년 정도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요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요런 컨셉의 스터디들 많이 나왔습니다. 즉, PK 스터디를 한 다음에 삼상에서 멀티리저널 스터디를 하는 거죠. 멀티내셔널 스터디 또는 멀티리저널 스터디를 하는 거고, 요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게 요새의 대세죠. 요새는 대부분 이제 허가를 요런 컨셉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뭔가요? 이제 여기 제약사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딱 요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미국의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또는 이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으로 끝나서 딱 들고 왔습니다. 식약처에 들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전체가 파퓰레이션이 1,500명인데, 삼상에. 한국 사람이 한 5명 인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5명으로 한국인을 대표해주라. 라면 어그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도 다안 되시죠? 그러니까 다안 된다고 그러겠죠. 저희 미국 사람 1,490명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5명, 일본 사람 5명. 그래가지고 아시안 10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넓히면 미국에서는 아시안까지 해서 아시안이 한 30명 있고, 한5% 정도 있는, 3% 정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이 자료를 한국에 대표한다 해서 인정해주라 하면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교 시험을 하든지, 아시안 삼상을 하든지, 한국인을 위한 삼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 문제, 자, 여기는 이제 파퓰레이션 인롤이 적게 됐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제 이런 멀티내셔널 스터디에서 현재 한국에서 허가 딜레이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구 집단 또는 아시안이 너무 적게 인롤됐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약물 반응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인롤을 잘했습니다. 미국인 500명, 유럽 사람 500명, 그다음 한국 사람 100명 포함해서 아시안 500명. 이게 아주 이분하게 인롤을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은 다 효과가 좋았는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다 효과가 안 좋아요. 근데 그 효과가 안 좋은 원인을 모르는 거죠. 왜안 좋았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질환 자체가 다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애가 CV 바이러스입니다. HCV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피노타입이 6가지 정도 있는데 한국인, 일본인에서 많은 타입과 유럽에서 많은 타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HCV 약은 유럽 사람이 많이 인롤되면 인롤된 만큼 효과가 적게 나옵니다. 아시안이 많이 인롤되면 인롤될수록 다른 약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게 나옵니다. 그렇듯이 질환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질환이랄지라도. 흔히들 요새 이제 당뇨 있는 것도 그렇죠. 당뇨도 과연 아시안이 가지고 있는 당뇨와 서양인이 가지고 있는 당뇨와 같은가. 막 다르다는 이런 학술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환은 다 타입 2 DM으로 똑같지만, HCV 같은 건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진호타입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질환이 다른 경우에는 아무리 이분하게 인롤을 시키더라도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또 있었습니다. 어떤 약이 CYP2C19으로 대사가 되는데, 대사가 돼서 액티브 메타볼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CYP2C19이나 유전형의 변이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2C19 액티비티가 없는 사람이 한20% 되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 40% 됩니다. 반면에 서양이나 흑인은 기능이 떨어지거나 없는 사람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은 그 약을 먹였을 때, 2C19으로 대사되는 약을 먹여서 프로드럭이 액티브 드럭으로 바뀔 때, 2C19이 다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액티브 드럭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능이 좋게 나오는 반면에 아시아 사람들은 변이가 많아서 액티브 드럭으로 변화를 못 시키니까 약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럼 효과가 어떻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아시아는 어떻겠어요? 용량을 좀더 크게 줬으면 효과가 같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여튼 그런 정보들이 미리 얻어졌다면 이런 멀티리지널 스터디를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근육 요소를 층화한다든지 또는 엔드포인트 다르게 한다든지 인구 집단에 따라서 용량을 다르게 한다든지 또는 타겟티드 레지멘을 써가지고 농도를 제거하면서 특정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용량을 쭉 올리고 저쪽도 쭉 올리는데 올리는 정도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스킴을 써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를 정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런 컨셉입니다. 이 에스닉 디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미리부터 얻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멀티 리저널만 써놨는데 실제로 싱글 센터 또는 멀티 리저널인데요. 두 가지 컨셉입니다.
첫 번째, 동일 프로토콜을 가지고, 동일 일상 프로토콜을 가지고 여러 리전에서 스터디를 해보자. 즉 우리가 일상 임상시험 한다.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를 하되 한 그룹에 한 용량을 10명씩 있으면 한 10명을 한국에서 다 하지 말고 5명을 한국에서, 5명은 미국에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일상은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빠르게 안전력을, 톨러빌리티 레인지를 확인하고 PK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스터디하게 되면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아무리 동일 프로토콜로 잘 관리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간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또는 싱글 센터에서 멀티 에스닉 스터디를 해라라고 ICH E17 가이던스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일상할 때부터 한 기관에서 다양한 인종을 모집해서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할 때 한국에서 일상을 하더라도 한국인만 하지 말고 일본인, 미국인, 뭐 미국인 좀 다른 말입니다만은 일본인, 중국인 조금 이렇게 섞어서 해봐라. 이런 컨셉이 ICH E17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에스닉 데이터 또는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얻어야 성공적인 멀티리저널 컨포먼트리 스터디를 설계할 수 있고 그래 허가와 시판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가이던스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 컨셉이 처음 나왔냐? 이 멀티 이 에스닉 디퍼런스라는 개념은 수십 년 전에 나온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ICG5에서는 브리칭 컨셉 예전에 E17 나오기 전에는 브리칭 컨셉 다 개발해놓고 다름을 확인해서 그 각 지역에 맞는 용량 요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컨셉이었으면 지금은 아예 개발 초기부터 이 ethnic difference라는 정보를 얻어서 패럴렐하게 이게 진행을 할 수, simultaneous하게 컨펌밍하는 과정을 거쳐라라는 게 ICH-E17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설계하는 단계서부터 이 regional variability, 각 지역 간의 차이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지역 간의 차이는 intrinsic factor, extrinsic factor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intrinsic하고 extrinsic하고 intrinsic에는 이제 gender, 뭐 genetics, race 이런 게 들어와 있고요. extrinsic에는 culture, 즉 food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저는 사실 외국 그 글로벌 제약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PK는 똑같을까? 약물 반응은 똑같을 것인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좀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차이하고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차이하고 어떻게 더 클까요? 그게 extrinsic factor와 intrinsic factor입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intrinsic factor는 다를 게 별로 없죠. 유전적인 거 대부분 다 같은데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extrinsic factor가 다르죠. 반대로 한국에 사는 미국인과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intrinsic factor는 크게 다른데 extrinsic factor는 어때요? 물론 그 미국인이 김치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된장국도 잘 먹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경우에 어떠겠어요? 어떤 게 더 차이가 더 클까요? intrinsic factor의 차이가 영향이 훨씬 큽니다. 사실 그 컨셉에 대해서 지금도 컨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에 한국에서 스터디된 한국인 자료를 가져갔을 때 그 한국인 자료가 미국에 사는 아시안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컨선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컨선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PMDA가 좀 심하게 그랬습니다. PMDA가 한 15년 전만 해도 일본인 PK 스터디를 미국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면 믿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인 PK 스터디는 일본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하든 간에 일본인 데이터가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이 익스트린식 팩터가 미치는 영향은 인트린식 팩터에 비해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이 컨셉이 서브 파퓰레이션 어널리스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서브 파퓰레이션 어널리스 할 때 되게 중요한 컨셉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멀티 리지널 스터디 할 때 아시안을 어떻게 묶을 건가? 아시아에 사는 아시안만 아시안으로 할 건가? 미국에 사는 아시안까지 아시안을 묶을 건가? 이게 예전에 계속 컨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묶어도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gional variability는 꼭 이런 intrinsic, extrinsic factor 뿐만 아니라 의학적 요인들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 방식의 차이. 그 다음에, 병의 그레이드를 매기는 방법의 차이. 그 다음에, routine practice의 차이. routine practice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조군 설정이나 이런 거 할 때, routine practice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멀티 리저널 스터디인데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똑같은 질환에 대한 루틴 프랙티스 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거를 임상시험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무리 돈을 주고 하는 임상시험을 할지라도 의사들이 어그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루틴 프랙티스를 완전히 다른 방식의 루틴 프랙티스를 요구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실제로 만약에 그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스터디에서 아무리 멀티 리저널 스터디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똑같은 질환이지만 진단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엑스레이 베이스를 한 게 표준 진단이라면 어떤 나라는 엑스레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피지컬 이그잼이 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게 리임버스먼트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보험에서 어떤 걸 만약에 이 프로토콜에서 CT로 진단하는 게 메인인데 물론 뭐 SIT는 보험에 영향이 없는 경우 많지만 사실 이 보험이 루틴 프랙티스를 결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CT를 찍는 게 표준 진단 표준으로 돼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CT로 그걸 진단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근데 임상시험에서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의사들도 연구자들이 어그리를 잘 안 할 거고 환자도 실제로 환자도 아무리 임상시험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환자들하고 너무 다르게 하는 것 같다. 뭔가 나를 이상하게 이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나만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되면 사실 대상자가 환자가 계속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입니다. 약. 대조약.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 대조약 또는 병용약. 어떤 금기나 병용에 대해서 금기를 설정한다든지 또는 이제 대조군의 컴패리터를 설정했는데 어떤 나라에는 그 약이 허가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에는 그 약이 허가되어 있지 않다. 물론 약이 대조약이라면 그 허가되지 않은 약도 같이 수입을 해가지고 처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쉽진 않죠. 특히 이제 컴패리터, 대조약이라면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병용약,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병용약을 우리가 일일이 이 환자는 이 병용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나라에는 허가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제약회사에 수입에다가 이걸 환자한테 직접 공급하겠다. 이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프랙티컬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설계할 때 이제 약간 통계적인 건데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그 HCV도 말했지만 이 질환의 시비어리티가 다를 수도 있고 질환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환의 약에 대한 반응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층화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왜곡된 결과를 주는 거죠. 여기 그림 A에서 보듯이 리즌 1은 마일드 환자가 많습니다. 반대로 리즌 2는 시비어 환자가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종양이었다 하면 이 양쪽 인구 집단이 똑같이 들어오면 리즌 1에 비해서 리즌 2의 사망률이 현저히 높겠죠. 종양 암으로 치면 스테이지가 만약에 뒤쪽에 있는 사람 리즌 2가 훨씬 많았다 하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층화가 필요합니다. 리즌 2에서 어떠한 그레이드 이상의 환자는 몇 명 이상 등록시키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프로토콜에 명확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약물 반응도 일상 이런 걸 통해서 PK가 다르다. 이런 게 예측이 돼 있으면 리즌 2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PK가 높으니까 효과도 좋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높을 것 같다. 그러면 리즌 2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의 서브젝트 넘버에 제한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지역 간의 차이를 보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 셀렉션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요런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선택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역 간의 차이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층화를 시킨다든지 선정제의 기준을 넣어서 아주 극단이 있거나 또는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MRCT에서는 이 인종 간의 차이 또는 리전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서부터 이 리전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인종 간의 차이는 여기 중간에 나왔듯이 single region trials in multi regions.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리전에 있는 단일 기관들에서 동일한 프로토콜로 스터디를 해서 ethnic difference를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지역에서 멀티 에스니시티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기관에서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다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에스닉 디퍼런스 평가하는 거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후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좀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MRCT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PK 스터디를 할 때, 그럼 멀티 에스닉 스터디를 하면 어떻게 하냐, 다 똑같이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주인구 집단이 메인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주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PK뿐만 아니라 PD 스터디 또는 도지 리스폰스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ICH-E16에 나와 있지만 이 지네틱 샘플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트린식 팩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네틱스입니다. 아까 디지즈 프로버넌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지네틱 한 차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 대사 요소나 수송체 차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특히 브레인 같은 데는 소듐 채널이나 이런 것들의 뮤테이션이 인종 간에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지네틱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FDA 가이던스에 보면 파마코지노믹 가이던스가 있는데, 될수 있으면 지노믹 샘플을 후향적으로도 분석하기 위해서 다 모아놓으라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많은 것들을 미리 분석한다고 해서 이 지역 간의 차이 또는 민족 간의 차이가 어떤 특정 지노타입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향적 분석을 할수 있는 것들은 그 대사 기전에 있는 대사 효소, 또는 수송 기전에 있는 수송 효소, 또는 타겟하고 있는 타겟 리셉터의 리셉터 변이 정도를 우리가 전향적으로 분석해서 층화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실제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대사 경로 자체도 우리가 비임상에서 예측했던 게 전혀 안 맞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 또더 중요한 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온타겟 부작용도 있고 오프타겟 부작용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은 대부분 뭐겠어요? 오프타겟 부작용이죠. 근데 그 오프타겟에 어떤 유전적 변이가 생겨서 오프타겟에 어떤 유전적 변이가 있는 사람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는지를 스터디 해보기 전에 예측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오프타겟 부작용 자체를 예측하는 게 어렵잖아요. 온타겟은 사실 우리가 작용 기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온타겟 부작용이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죠. 뭐 CNS 드럭을 만들었는데 CNS 부작용이 생긴다. 뭐 당연히 예측 가능하죠. 갑자기 졸린다든지 쓰러진다든지 그게 가능한데, CNS 드럭을 만들었는데 피부에 피그멘테이션이 생겼다. 근데 그 기전이 무엇인가? 이거를 3상, 2상, 1상 뭐가 됐던 임상시험 하기 전에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나요? 그런 분들은 점쟁이 하셔야 되죠. 그걸 맞출 수 있는 점쟁이 하셔야 됩니다. 뭐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후향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약인데, 특정 약이 일상 연구를 했더니 일부 사람들에서 페리페랄 뉴로패스가 나타났습니다. 그 약은 진통제로 개발을 한 약이었는데, 그렇다 해서 말단 신경에 작용하는 걸 목표로 하진 않았어요. CNS로 가는 게 타깃이었던 진통제였는데, 그 사람들 특정 사람에서만 페리페랄 뉴로패스가 나타났는데, 특정 사람의 그 페리페랄 뉴로패스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약물 농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놓은 샘플을 가지고 관련된 대사 요소들을 쭉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GST라고 설퍼 트랜스퍼레이즈죠. 요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약의 대사 기전과 전혀 관계없는 효소가 대사에 관여하고, 그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대사 효소가 결핍이 되어 있어서 약이 몸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노출이 커져서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즉, 오프타겟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한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후향적으로 연구할 일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그런 발생하냐, 안 하냐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그런 발생 빈도의 차이나 부작용 발생 빈도의 차이나 치료 반응의 차이를 후향적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3상 연구에서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진 사람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어떤 지역이 됐든 빼는 거죠. 그냥 빼버리면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빼지 않았다면 어떤 지역은 그 변이의 빈도가 50%고 어떤 지역은 변이의 빈도가 5%라면 그각 지역의
부작용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근데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그 변이가 있는 사람 다 빼버리면 두 지역의 부작용의 빈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다음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유전체 샘플을 모아놔서 인트리지 팩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어프로치 방법이 파퓰레이션 PK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파퓰레이션 PK 뭐 모델링 시뮬레이션 많이 들어보시죠? 보면 항상 이제 회사에 계시고 이러시다 보면 이렇게 아주 난잡한 그래프하고 다트 플롯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쭉 점선, 실선 이렇게 쭉 있으면서 요렇고 요렇게니까 다르다. 또는 요렇고 요러니까 다른데 뭐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들 많이 보시죠? 이게 코베리트 어널리시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인종 요소를 갖다가 공변량으로 넣어서 인종이 실제로 약물 반응의 차이 또는 PK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정량적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 스터디 갈때 인종 요소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차이가 크다면 멀티리저널 스터디를 안 하든지 용량을 바꿔서 스터디를 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자료가 있으면 이 파퓰레이션 어프로치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그 인종 간의 차이를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지 레지멘. 그럼 MRCT의 용량은 어떠냐? 특히 3상 확증적 MRCT에서 용량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해야 됩니다. 한국인 용량, 미국인 용량, 일본인 용량 다르게 3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아주 메커니즘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민족은 요러요러한 특성 때문에 약물 노출이 클 걸로 예상이 되므로 다른 민족보다 절반의 용량을 썼을 때 거의 유사한 효과와 부작용을 볼 거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 지역만 다른 용량으로도 스터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미국은 80mg, 일본은 40mg 이렇게 스터디한 경우는 못 봤고 보통 40, 80 둘 다 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본은 40으로 허가를 받고 미국은 80으로 허가를 받고 이런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 스터디 자체를 일본인은 40만, 뭐 미국인만 80만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스터디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써진 게 다 그런 말입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다른 용량으로도 스터디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ICT 입장에서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제안해야 되냐. 뭐 엔드포인트는 사실 뭐 MRCT라고 별 다르진 않습니다. 모든 데서 동일하게 엔드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모든 규제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당뇨에서 HbA1c, 이걸 당뇨의 지표로 쓰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기관에서 똑같을 겁니다. 근데 NASH의 엔드포인트를 파이브로시스로 잡았는데 그거는 모든 규제기관에서 받아들일까요? 사실 NASH를 파이브로시스로 어떻게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컨센서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NASH는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NASH가 심해지면 시로시스가 되고 이런 건 다 알려져 있지만 그거를 어떤 수치가 이걸 대변한다. 즉 그러니까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자, 미국 FDA 같은 게 NASH에 관해서 두 가지 엔드포인트를 보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걔들은 그 두 가지를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뭐 그중에 하나도 지금 뭐 영 아닌가 싶어 하죠. 왜냐하면 NASH 약이 지금 나오는 족족 다 죽고 있잖아요. 뭐 다 효과가 있다 해서 3상 가면 다 지금 하나씩 순차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드포인트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분명히 환자는 낫은 것 같은데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 계속 못 보여주는 거죠. 엔드포인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컨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두 가지 엔드포인트 정해놓고 받아들이는데 그럼 우리 식약처도 똑같이 받아들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공통적인 걸로 정하되 모든 규제기관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정해야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는 처음에 말했듯이 규제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사이즈 플래닝인데요. 그럼 MRC, 이게 사실 가장 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MRC, 이게 ICD-17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기존에 멀티내셔널 스터디 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가이던스에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쓰였습니다. 전체의 컨시스턴시를 보여줄 만큼 충분하면서 각 지역별의 차이를 보여줄 만큼 충분한 숫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뭐 많이 하면 좋죠. 만 명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이 500명, 일본이 500명, 뭐 미국 사람 2,000명 해가지고 만 명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돈도 없고 사실 비윤리적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약에 대해서 효과 부작용이 증명되지 않은 약에 대해서 함부로 환자한테 노출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그거는 환자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고 임상시험 참여를 통해서 기존의 표준 치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약의 임상시험에 많은 숫자를, 무조건 많은 숫자를 등록시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포머토리 스터디에서 샘플 사이즈 칼큘레이션을 명확히 하는 게 이게 p밸류가 진짜 의미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비윤리적인 약물 노출을 막기 위한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충분한 숫자를 해야 된다. 통계적 배경의 증명에 기반한 충분한 숫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중요한데, 자 그럼 충분한 숫자를 하는데 그럼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ICH 가이드에서 이 다섯 가지 인롤먼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포셔널 알로케이션입니다. 질환 환자 수에 비례해서 등록해라. 자 미국의 환자가 10% 10,000명 있고 한국의 환자 1,000명 있다.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을 등록을 시키겠다? 그러면 어때요? 1,000명 있고 10명이면 100대 1이죠. 그래서 미국인 100명, 한국인 1명. 이렇게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인구가 적은 나라는 거의 인롤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 멀티리지널 스터디의 의미가 조금 떨어지겠죠. 사실 멀티리지널 한 스터디에서 다양한 리전의 데이터를 얻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쪽은 100명이고 우리는 1명이다. 그럼 비교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프로포션 알로케이션은 뭐 좋은 점도 있고, 근데 뭐 장점은 뭐겠어요? 환자가 많은 데서 많이 등록시키면 등록 가격이 어찌겠어요? 편하죠. 미국에 1,000명 있고 한국에 10명 있는데, 자 한국도 10명, 미국도 10명을 등록시켜라. 그러면 미국은 그냥 등록이 쉽게 되겠지만 한국은 있는 환자 다 등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RCC, 레날셀 칼시노마 같은 건 스터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솔리 RCC 있는 환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충분한 숫자를 하려면 한국 같은 데서는 거의 모든 환자를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런 프로포셔널 알로케이션은 환자군이 적은 나라에서 환자가 너무 적게 등록돼서 비교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퀄 알로케이션은 각 지역마다 똑같이 등록하는 거죠. 한국이 1,000명, 10명 하니까 너무 적으니까 10,000명, 100명 있다고 할게요. 미국에 10,000명 환자 있고 한국에 100명 환자 있는데 한국도 50명, 미국도 50명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한국은 이거는 지역 간의 비교성은 어떻겠어요? 가장 좋죠. 이분한 숫자끼리 비교하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비교성은 되게 좋습니다만 한국인 50명, 100명 중 50명 등록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에는 이 프로포셔널 알로케이션과 이퀄 알로케이션을 적절히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적절에 대한 답을 저도 오늘은 못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적절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다들 고민들이 많으신데 가이던스도 그렇게 얼버무려 놓은 거죠.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은 가장 각 약의 특성마다 다르고 질환 특성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좋은 거고요. 이 preserved effect는 특정 포션은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즉 등록 환자 전체의 20%는 무조건 한국이 해야 된다. 또는 일본이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일본 같은 데 PMDA 같은 데서 제시하는 거죠. PMDA는 반드시 글로벌 3상에 일본이 15%? 우리도 약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가교 가이던스 같은 데 보면 15% 이상은 돼야 우리가 그 자료를 어찌고 인정, 뭐 아시안 스터디고 뭐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preserved of effect라 해서 전체 특정 몇 프로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규제 기관마다 20%씩을 이야기하면 다섯 개 규제기만 해도 100%를 넘죠. 근데 우리 15%, 일본 20%, 타이완도 10%, 중국도 30%, 20%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중국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아시안만에서 80%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멀티리저널 스터디를 하겠다고 아시아에 딱 왔는데 아시아에 80%하고 미국에서 15% 하겠다면 그게 멀티리저널 스터디냐? 컨셉부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건 사실 적절한 모집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시안 스터디. 우리 이제 가교 가이던스에 있는 데도 있지만, 멀티 리지널이 반드시 글로벌은 아니니까, 요런, 리저널 스터디 할 때는 가능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컬 시그니피컨스는, 우리 리전 안에서 시그니피컨트를 증명할 수 있는 숫자를 넣어라. 또 가끔 이제 그런 식의 요구를 하기도 하는 규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요새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에서 진짜 유효한가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사실 멀티리지널 스터디 할 이유가 없죠. 그 나라의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MRCT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 미니멈 넘버, 최소한 몇 명을 해라.
이런 방식도 있는데 이것도 3번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3, 4, 5는 실제로 MRCT 컨셉에 적절치 않은 리크루트 방법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가 됐든 다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고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멀티리전을 스터디를 할지라도 애들의 그 스터디하실 때 가장 프리퍼드 리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5개 나라에 스터디해서 5개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싶지만 꼭 이 나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안타깝게도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는 아니죠. 시장이 적기 때문에. 저희 나라 뭐 제약시장이 뭐 되게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꼭 대부분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프리퍼드 리전이 있으면 프리퍼드 리전에 이 프리저베이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에 무조건 그래서 여기 뭐 3, 4, 5번은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드 리전. 이 컨셉이 중요합니다. 사실 MRCT에서. 자, 리전을 이제 풀링한다. 캐나다랑 미국은 같냐 다르냐. 거의 같게 보죠. 지금 현재 허가할 때도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은 거의 뭐 동일한 나라고 그 스터디도 그냥 쫙 열잖아요. 같은 나라로 거의 간주를 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노스 이스트 아시안입니다. 동부가. 우리가 동남아랑 같냐 다르냐. 딱 봐도 뭔가 조금 다르죠. 동남아랑. 그냥 그래 보이시잖아요. 조금 다르죠. 뭐 제가 어떻게 다르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다른가요? 딱 봐도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고인구 집단은 우리가 풀링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풀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쯤에 샘플 셀렉션 같은 이슈가 점점 줄어듭니다. 15% 15% 15% 이럴 게 아니라 한국인이 됐던 일본인이 됐던 중국인이 됐던 요거는 같은 인구 집단으로 보고 거기서 한 20%만 하겠다 하면 사회 스터디가 되게 효율적이 되는 거죠.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허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런 리전을 풀링하는 거. 그다음에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인과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과연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닉 비교를 할 때는 어디가 됐든 아시안이면 한국인이면 섞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스터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1시간 10분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말을 천천히 했는데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부터 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GCP는 다 준수가 돼야 되고요. GCP가 안 되면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 리전에 있는데 각 리전마다 데이터의 질이 다르면 전체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게 됩니다. 그렇죠? 한 지역에서 나온 데이터는 되게 질이 좋고 한 지역에서 나온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스태티스틱 어널리시스 할 때 전체 섞어서 해야 되죠. 그럼 믿을 수 없는 데이터와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섞여 있으면 전체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GCP를 준수하는 기관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프로세스를 스탠다르다이제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는 항상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통계 분석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뭐 전체를 풀링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 인구 집단은 이렇게 분석하고 이 인구 집단은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피보탈 스터디고 이게 리전을 전체를 한꺼번에 보겠다는 거니까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단 다름이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종 요소를 평가한다든지, 이게 뭐 이 인구 집단은 몸무게가 유별나게 40kg 적으니까, 뭐 다른 인구 집단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뭐 요런 걸 보정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런 방법이 어디셔널하게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통계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맞고, 저는 어디셔널한 것도 반드시 프로토콜에 다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구 집단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비교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컨시스턴시, 전체가 비슷한가랑 지역 간에 어떻게 다른가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인 디스크립티브 서머리스, 그냥 쭉 인종별로 이렇게 해보죠. 서브파퓰레이션 어널리시스처럼 비교를 해보는 거. 그다음 지오그래피컬 디스플레이, 그다음 모델 베이스드 에스티메이션 이런 방법들을 써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뭐 일반적인 겁니다. 당연히 나라가 다르면 다 인종별로, 지역별로 다 당연히 따로 이게 다 계산을 해보시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럼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트린식 팩터, 익스트린식 팩터를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근데 그걸로도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뭔가요? 결국 MRCT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걸로 이제 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MRCT 했는데 이 각 지역 간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다. 근데 원인을 명확히 하면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허가 사항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면 되죠. 근데 추가로 분석을 다 해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은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되게 말은 잘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모르면 뭐 틀렸다. 틀렸다는 아니죠. 모르면 하여튼 이게 MRCT로서의 전체 레귤레이션의 대열을 넣을 수는 없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 이야기도 이제 아까 지금 했었는데 컴패레이터 대조약 선정할 때 대조약이 허가가 안 돼 있는 경우 또는 그 대조약이 그 나라에서 루틴 메디컬 프랙티스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대조약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용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용약물도 허가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나라에서 루틴하게 쓰이지 않는 거라면 지역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ICGE17 하면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스터디 하나를 통해서 빠르게 여러 나라에서 허가를 받겠다. 이런 컨셉이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신약이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환자한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 과정이 좀 더 적절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조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디벨로먼트가 촉진될 거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임상 시험을 안 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아직 슬라이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좀 뒤에 더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겁니다. 그럼 노스 이스트 아시아는 다 다르냐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입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타이완 사람 다른가? 저 타이완, 차이니스 이번에 타이완으로 하면 안 돼.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해야 되는데 네, 타이완이라 하면 안 된다고 국민투표에서 그랬다니까 차이니스 타이페이까지 해서 이 네 나라는 그럼 과연 다른가?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비슷합니다. 유병 질환 이런 거 다 비슷하고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같은 것도 사실 중국이 아직 소득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졌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인트린스 팩터의 가장 중요한 지네틱한 거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비슷함이 입증이 되면 이 글로벌 디벨로먼트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다음에 규제 조화 그리고 그러려면 이 세 나라 간의 규제 조화도 필요하죠. 근데 다행히도 이 세 기관이 모두 ICH에 이번에 새로 가입한 나라가 돼서 이번 아니고 몇 년 전에 가입한 나라가 돼서 규제 조화는 좀 더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벌런스입니다. 디지 프리벌런스인데 사실 각각 질환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 원인, 이게 커뮤니커블 디지즈냐 넌 커뮤니커블 디지즈냐 하는 거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남아, 남아시아랑 이게 동북아시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동북아시아 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전적으로는 이건 이제 대사 요소 같은 건데요. 약물 대사 요소 수송체를 비교해 본 건데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봤을 때 어떠나요? 되게 우리 교과서에 보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가깝게 딱 돼 있죠? 그렇듯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저희 팀에서 논문으로 낸 건데 실제로 그래서 외국인하고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비교해 보면 요 분홍색 쪽이 다 아시안입니다. 동북아시안입니다. 이게 이제 PCA 분석이라 해서 통계 분석인데, 뭐, 요렇다 해서 이렇게 진짜 다르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이걸 디스플레이 하려고 만든 PCA 테이블인데, 이 Principal Core Analysis인데, 이 PCA 테이블에 보면, 이 아시안들끼리 유전적으로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대사, 특히 대사나 수송에 관한 것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같냐? 다 같냐? 다 같진 않겠죠. 말도 우리 다를 수 있고, 뭐, 우리 본래 우리는 알타이 민족이요. 저 몽고 쪽에서 왔다 그러고, 한 차이니즈는 좀 다르다고, 뭐, 옛날부터 교과서에서 맨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많지만, 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HLA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 이제 HLA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븐 존슨 시스템의 톡식 에피데말 네크로타이티스, 약 먹고 피부 이렇게 괴사 생기는 건데, 이게 비특이적인 부작용이고, 요거는 이 HLA 진. HLA는 이 면역에 관련된 진입니다. 이 HLA 진이 요거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 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LA-B1502, 변이 번호입니다. 이 1502 변이가 이 스티븐 존슨 신드롬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한족, 중국인 중에서도 한 차이니즈, 한족을 대상으로 한 보고였는데, 이걸 한국인에서 해보면, 자, 일단 한 차이니즈는 사실 빈도도 꽤 됩니다. 근데 한국인에서 해보면 빈도가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이 HLA-1502 변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 없느냐? 있죠. 이번에 한미 항암제도 식약처에 보고 안 해서 난리 난 게 스티븐 존슨 신드롬인데 보고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스티븐 존스 신드롬 분명히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스티븐 존스 신드롬이 있는 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3101 변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대만 사람 거의 유전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다라고 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유사한 인구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진짜 아주 특이하게 멀티리저널 스터디를 했는데 이 스티븐 존슨 신드롬 유병률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은 하나로 묶어서 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이 앞으로 더 쌓여야 멀티리저널 스터디가 더 활성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반응 관계입니다. 이거는 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한 큐티 프롤롱게이션인데 여기 검은 다트가 일본인이고 하여튼 뭐가 일본이고 뭐가 한국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이나 일본인입니다. 예, 네, 한국이나 일본인이고 예. 네. 저희 그룹이 쓴 논문인데도 지금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국인이고 일본인입니다. 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양을 가지고 서양 사람하고 해봤더니 큐티 프롤롱게이션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건 뭐냐? 분명히 큐티 프롤롱게이션에 관여하는 뭐 채널들이겠죠. 심장에 있는 특정 채널인데 그 특정 채널이 특정 약에 대한 반응이 서양인 한국인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그 특정 채널의 변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인과 아시아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아시아 사람들끼리는 어떻더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큐티 프롤롱게이션 스터디를 하게 된다. 어떤 이 비슷한 계열의 약물의 큐티 프롤롱게이션 스터디를 하게 되면 사실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따로 스터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보면 질환이 됐던 그다음 대사 수송에 관한 유전자가 됐던 약물 반응이 됐던 일반적으로 이 동북 아시아인들은 거의 비슷하고 실제로 이런 자료에 기반해서 우리가 멀티리저널 스터디할 때 이 세 나라, 네 나라는 한 리전으로 묶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같으면 이제 저희 임상시험을 많이 하니까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그러면 이제 다 비슷하니까 다 중국 가겠다. 중국에 환자가 훨씬 많으니까 다 중국에서만 스터디하지 않겠냐.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우려에 앞서서 과학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굳이 임상시험을 계속하는 거는 비윤리적이죠. 그다음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MRCT에서 말했던 게 이겁니다. 한 기관에서 다인종 스터디를 해라. 그래서 초기 단계서부터 인종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라 라는 거고 저희는 사실 2010년도부터 저희 서울대병원에서는 이 다민족 일상 임상시험을 약 20여 건 시행을 했습니다. 보면 다 개발하는 신약들이고 초기 단계입니다. 일상 단계고 보면 2010년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이긴 한데 베링거 인게라임은 약간 요 목적을 가지고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만은 보면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서양인들의 이 한 스터디에 다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일상 단계서부터 인종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MRCT가 활성화돼 있다. 뭐 MRCT 가이던스도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각 레귤레이터에서 자기 민족이 PK 데이터 있는 걸 가장 선호합니다. 그거를 최고로 선호하는 데는 일본이죠. 일본은 미국에서 20년, 30년 팔린 약도 일본에서 PK 스터디, PK, 일본인 PK 자료 없으면 일본에 IND도 못 냅니다. 2상, 3상 IND도 못 냅니다. 일상 자료 없이는 낼 수 없습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이런 멀티에스 스터디를 하면 기본적으로 MRCT 컨셉에서 이 에스닉 디퍼런스 또는 리저널 디퍼런스를 일찍 찾는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각 레귤레이터에 맞게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 100명만 있는 것보다 일본인 30명, 중국인 30명, 한국인 30명 있으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통계적이나 이런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각 기관에 자료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내면 일본이 30명 거 자료를 PMD에 냈다 하더라도 거의 100명 데이터를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100명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 이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활성화하고 있고 사실 MRCT 컨셉에는 이런 스터디가 이제 아주 잘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중국인은 한국에서 모으기가 되게 쉽습니다. 한국에 중국인이 100만 명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스터디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한국인 스터디랑 거의 다름이 없고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터디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본인은 저희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저희 뭐 약간 네트워크에서 일본에 사는 일본인들이 비행기 타고도 임상시험하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서양인은 러시아가 무비자 된 이후로 2015년도에 러시아가 무비자 됐습니다. 우리나라 쌍방 무비자가 돼서 여러분도 이제 러시아에 비자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러시아 사람도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올수 있고 사실 그래서 한국에 서양인 스터디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사람, 우리 코카시안이 어딘가요? 미리 말해서 코카시안, 코카서스가 여러분이 보시는 미국 있는 대부분 코카시안이 아닙니다. 코카서스 지방은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그쪽이죠.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중앙아시아 쪽. 코카서스, 다지키스탄. 정확히는 거기라 그러네요. 다지키스탄의 코카서스라는 데가 있고, 거기가 이제 코카시안 오리진인데, 실제로 이제 러시아 이쪽이 무비자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중앙아시아, 터키, 이런 분들이 일하러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멀티리지널 스터디 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잘 모르신 분들은 이런 거 하겠다고 이제 또 미국에 가면 미국 서부에 이런 CRO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민족 스터디만 전문을 하는 CRO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 사장 회사도 있고 웨스트 코스트 클리니컬 트라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사장인데 한국말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 중국인들 모아서 아시안 스터디하는 게그 CRO의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데서도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나름대로 연구자들끼리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량이 하는 사람들끼리, 다 얼리 페이즈 하는 사람들끼리, 저희끼리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들끼리 스터디 방식을 좀 하모나이즈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이제 코넥트에서 이제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국가임상시험산업본부 후원해주시는데, 여기 저희 임상, 한국에 있는 임상량이 하는 사람들, 일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분들까지는 요 네트워크 들어가고, 아직 중국 분을 초청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IIT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쌓고 멀티리저널 스터디, 즉 멀티리저널 저희가 말하는 이제 노스이스트 아시아 내에서 스터디가 그러니까 풀링이 가능한 계열, 그러지 않은 계열, 그런 질환, 그러지 않은 질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먼저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 리전도 다음에 꼭 그다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서양이 특별히 다른 것들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미리 알면 MRCT의 기본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학계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